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돗물 때문에. 사실 내가 이 수돗물에 관해서는 한번 이거 1989년도에 내가 보건사회부장관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수돗물 난리가 났어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건설부에서 우리나라의 수돗물이 참 먹기에 적절치 않다고 하는 발표를 한 다음에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해서 과연 수돗물이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네 마이크 안 들리거든요. 좀 가까이 해요. 네,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인가 해가지고서 혼역을 겪었는데 사실은 이 일반 생활에 의식주라고 하는 것이 막 기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막 그동안의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고 봐요. 그런데 식 중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퍼펙트 GDP 3만 불 이상이 넘은 이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나라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소비자들이 수돗물을 믿지를 못하니까 뭐 참 밥을 지었는데도 생수를 사다가 밥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인천시는 이미 황토물이 나온다고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보도 많이 들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동안에 사실 유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정수장에 들어가가지고서 가정에 대한 물속에서 이런 유충이 나왔는지 이것에 대한 아마 검토가 거의 끝나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저희 부시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너무나 이걸 안이하게 대처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는 뭐 주택의 불안, 뭐 이런 소위 식에 대한 불안, 이런 걸 겪으면서 국민들이 어떠한 소위 황당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느냐는 것 같다면 보다 좀 깊이 명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위장도 참여를 하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이 인천시의 상황 점검을 갖다 하시고 당에서도 이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갖다 취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7월 9일 인천시에서 수도꼭지에서 이 유충이 발견됐다 해가지고 좀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이 활성탄 여과지가 있는 정수장 49개 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서 7곳에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국민들이 이를 보고서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는지 이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또 전국에 7군데나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인천시 이런 데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불안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원인과 대책 이런 것들을 아직 속 시원하게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돗물은 국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자체와 환경부의 대처가 얼마나 안이한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1년 전에 붉은 수돗물 문제로 시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지난해 추경에서 제가 예결위 간사했고 우리 이학재 의원님
우리 위원장님 그때 하셨고 또 우리 우리 안상수 의원님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리고 많은 예산을 그때 전국의 관로 같은 거 녹슨 관로 다 조사하고 또 교체하는 그런 예산도 만들어 드리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당이 주도해서 했던 일인데 이번에 이런 일에 대해서 다시는 국민들이 이 수돗물이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김정인 대표님은 말씀 주셨지만 우리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쓰고 있는 과정에서 유충 수돗 유충 문제가 발생해서 박남춘 시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국민들의 불안감과 특히 전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식주에서 지금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에서는 지금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 합동 조사단을 통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물 관리에 대한 한번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자원인 물을 사용하는 그런 거를 한번 더 높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발표해서 인천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화법부장입니다. 먼저 임원사하고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수용하면서 그동안 주요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초 7월 9일날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는 그 민원이 서구 왕길동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한 건씩의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7월 13일부터 8건, 14일부터 71건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기 대응을 위해서 7월 9일 민원 현장을 방문했고 출입검사를 거쳐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현장 점검 및 상소사건부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정별 원인 조사를 실시해서 정수장 내 활성탄 여과제에서 유충이 확인되어 공천정수장 정수처리 공정을 고도정수처리 공정에서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바로 이 장소에서 시 대책회의,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7월 14일부터는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16일날 환경부의 합동 점검반이 우리 시 4개 정수장 수질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요. 전국의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는 49개 정수장에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7월 18일 정밀 검사 중에 부평정수장 권역에서 깍다구 추정 물질이 발견되어 부평정수장도 3정수 처리 공정을 고도정수에서 표준정수 처리 공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일요일 날 우리 인천시의 관련 민원 현황을 정치권 및 언론에 공개하면서 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 국무총리께서 환경부장에게 정부의 4번 패스단의 정수장의 긴급 점검을 지시하셨고 어제 환경부 합동 점검반의 점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국의 7개 정수장에 유충이 발견됐고 12개 정수장에 방충망 미설치 등 유입방지 시설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발생 원인입니다. 지난해 접수사태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고도정수처리 과정이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인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합동 정밀 조사단을 통해서 신속히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이 불충 발생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은 7월 13일, 14일 사이에 급증하였으나 7월 18일 이후 감소 추세입니다. 유충 발생 확인 건수는 7월 15일 고점을 지나서 7월 17일 이후 20개체 전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별로는 공천 종시장 10개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부평 종시장권에서는 소수의 유충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또 남동과 수산 종시장권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정상화 대책 추진 사항입니다. 급수전, 급수의 전임 과정에 청소 및 이물질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정수장에서 유충 발생 및 서식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용가 안전화 과정에 있어서 수용가 필터 테스트 13개 소화, 소화전으로 211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소통 및 지원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원 유충 발생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일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보도 자료를 어제까지 총 8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유충이 발견된 세대와 취약계층 세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입수, 미추홀 천문과 K-워터, 서울의 아기수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 급식 관련해서도 저희가 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충 발견 공동주택에 대한 저수지 청소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조속한 대응을 위해서 신속대응반을 구성해서 신속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이물질들을 약품 처리를 해서 가라앉히고 깨끗한 상등수만 여과지로 넘어가게 하는 침전지입니다. 네. 네. 아, 여기는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 정수장이 인천 전체의 수도물 공급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서구 지역. 네, 여기서 침전이 된 이후에 요 옆에 일반 저 표준 공정이 여과지로 가고요. 저희가 새로 도입했던 저 고도 정수 처리 실은 저 안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유충이 어떻게 해서 물에 나오느냐 하는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왜 유충이 수돗물에 섞여서 나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저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현장을 둘러본 그런 이 과정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유충이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정수하는 과정 속에서 끼어들어가 가지고서 그것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인천시 나가서는 이 환경부가 이 철저하게 그 원인 규명을 갖다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갖다 취할 거를 갖다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옳은 소리!